본 영상은 맹주저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플 클린마이 맥엑스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벌써 2024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우리를 가장 설레게 만드는 한 가지는 바로 애플 개발자 회의 WWDC 2024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대망의 WWDC 2024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작년 WWDC 2023에서는 애플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비전 프로가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죠. 하지만 올해에는 하드웨어는 단 한 가지도 소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많은 유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AI가 소개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준비되고 있기에 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널에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판매가 아닙니다. 바로 애플 생태계 구축과 이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삶의 질 향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AI를 과연 애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세계 수많은 유저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WWDC 2024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WWDC 2024의 태그라인은 액션 팩입니다. 한국어로는 액션 블록버스터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애플은 변함없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어에서 액션 팩이라는 뜻은 기대되는, 흥분되는의 형용사로 excited, thrilled, jazzed와 같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액션으로 팩이 되어 있다고 보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양한 액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는 말인데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쓴 이유는 바로 AI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WWDC 2024에서 가장 높은 관심사는 역시 애플의 AI인데 이 AI는 단순히 시리의 역할을 대신하고 업그레이드된 시리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애플은 지금 역대급으로 또 전사적으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AI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능들로 정말 가득 찬 행사가 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애플은 iOS 18의 청각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용자도 AI를 활용해서 아이폰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음악 햅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 차량 탑승자의 멀미를 줄여주는 차량 모션 큐 기능, 눈의 움직임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눈 추적 기술 등을 AI 기술과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을 통합한 기술을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신기능들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를 활용하는 기능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그라인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반도체 조립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AI 칩이 대세죠. AI 탑재 칩을 영어로는 AI 팩 칩이라고 말합니다. 즉 AI가 온디바이스로 탑재되는 새로운 칩셋에 대한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애플이 본격적으로 AI를 선보일 것에 대한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 블록버스터와 같은 표현이 한글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WDC 2024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소프트웨어는 iOS 18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 명의 유저들을 애플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있게 만들면서도 가장 쉽게 타사 유저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iOS 18은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가득 채워져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OS 18의 디자인은 비전 OS의 디자인의 DNA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파리에서부터 다양한 시스템 메뉴와 내장 앱이 재설계되며 반투명한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 배열에 대한 커스텀 세팅 기능이 강화되어서 사용자별 맞춤형 홈 스크린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리의 경우 AI 적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오픈 AI와 최종 계약을 성사함에 따라서 시리의 챗봇 기능을 탑재하고 또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또한 소개될 예정입니다. iOS 18의 기능 중 일부는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온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기능은 사진 앱에서 편집 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비롯해서 애플 뮤직에서 사용자의 패턴이나 원하는 장르에 맞추어 자동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고 이메일과 메시지에 대한 자동 답장 기능, 사용자 메시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사파리의 경우 아직 구글과 논의 중이지만 제미니 AI 엔진이 사파리 검색 엔진에 통합되어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친 알림과 웹페이지, 뉴스 기사, 문서나 메모를 쉽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기능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들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지만 이제 실행에 있어서 AI 적용으로 확장성과 유연함이 비약적으로 증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iOS 18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패드 OS 18과 WatchOS 11, tvOS 18 모두가 소개될 예정이며 해당하는 앱들도 모두 AI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WWDC 2024의 키노트는 미국 서부 시간 6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1일 새벽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행사 종료하는 대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WWDC 2024 소식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CleanMyMagX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eanMyMagX는 맥을 사용하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시스템 정크 파일을 빠르게 스캔하고 최적화하여 항상 빠르고 부드러운 맥의 사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스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지워야 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크게 청소, 보호, 성능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정크 파일과 악성 코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정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디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CleanMyMagX는 메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변 기기 연동 상황과 배터리 상태 등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관리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CleanMyMagX는 무료로 다운로드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30일 전에 환불을 보장합니다. 특별히 WWDC 2024 기간 저희 채널을 통해서 30% 할인 행사와 함께 추가로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신 세 분에게는 구매 금액 전액을 캐시백 해드립니다. 더보기 추가 정보란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 전에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맥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CleanMyMagX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